샬롬 샬롬 곰스 목사입니다. 샬롬, 샬롬. 여기는 어이구. 라스베가스입니다. 예. 여기 라스베가스 맞죠? 아, 라스베가스 맞는데 김포인지 김포. 낙수인지 뭐 라스베가스인지 모르겠습니다. 김포? 헷갈리네. 일산도교 건너와서 김포 오셨답니다. 네네 우리 바로바로 건너왔다고. 아니 톨비 내놓고 라스베가스예요. 농담. 맞아요 여기는 라스베가스입니다. 아닌데, 지금 한국 시간이 12시 40분인데 반갑습니다. 너무 반가워요. 아니 이 빨간 차를 몰고 오셨어요. 그래서 내가 야 맞아 미니다. 그리고 내가 여기 와서 저 여기 건물에 미니 마켓을 써놨어요. 네, 그거 제 거예요. 마켓. 맞아요, 맞아요. 미니 마켓에 사장님이 있습니다. 뻥이에요. 하지만 이게 미니 선교사님의 차예요. 아, 딱 어울리네. 아, 생일 선물로. 와, 생일 선물이구나. 네네네. 야, 근데 딱 어울려. 아, 감사해요. 역시 빨간색이 맞아요. 네, 그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고 네, 네, 사진도 잘 받더라고요. 아니, 그 질문. 네. 웬일입니까? 너무 반가워요. 아, 목사님 사모님 되니까 너무 반가워요. 저희가 자지도 않고 얼른 일어나서 달려왔어요. 사실 시차 때문에 네. 미니박 공사님이 한국에 온지 한국에서 온지 지금 얼마 안 됐거든요. 그래서 새벽 예배 가는 시간이라 싶어서 아, 미니박 성장님 새벽님이 다니니까 이 시간에 일어났겠다 싶어서 전화했더니 비몽사몽 좀 있었어요. 비몽사몽 한 번은 맞아요. 진짜로. 옛날에는 시차를 금방 적응했는데 요새는 잘 안 아, 그렇구나. 아이고, 내가 사실 라스베가스는 미니박 부부가 있어서 이 도시를 오고 싶은 거죠. 아, 야, 와, 너무 감사해요. 너무 사실 좋아요. 이 도시는 이제 한번 와봤었는데, 예, 예, 예. 만약에 좀 바꾸고 있네요. 이렇게 그 전에는 도박의 도시로 이미지인데 이제는 약간 가족들이 휴양하는. 네, 그게 한 10년 전쯤에 네. 이 라스베이거스 시민분들이 네. 그 마음이 바꾸고 이제는 오직 노름만 아니고 네. 가족의 도시를 만들자 이런 그런 그런 것 같아요.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. 네. 아 네. 그렇군요. 애를 많이 쓰고 있는 이유는 애들이 많이 올 수 있다. 그러니까 맞아요, 그렇죠. 그게 맞아요. 네. 그게 맞는데도 네. 역시 그 말 그대로 네. 죄의 도시 씬 시리가 맞긴 맞네. 맞아요. 저기 카시노나 이런데 들어가 보면은. 네. 이게 아니면 노름 뭐 네.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요. 우리는 사실은 그냥 지나가기만 하고 다행히 네. 네. 담배 냄새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우리는 그 분위기는 환경이 안 좋지만 그렇지. 그래도 여기는 이 가족의 분위기나 식당 뭐 쇼 뭐 이런 여러 가지 쇼도 이제는 과거처럼 네, 하지 않고 이제는 자녀들과 아니, 함께 볼 수 있는 그럼요. 예, 예, 많아지고 엄청 많아졌어요. 예. 아. 예. 어저께 윈 호텔에서 네. 바로 이 옆 예. 봤어요. 윈 예. 호텔 여기서 아. 쇼를 했는데 중간에 갑자기 쇼가 멈췄어요. 기술적인 왜?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 그래요? 워낙 화려하고 네. 그래서 기계 조그만 기계적인 가면 무대가 안 올라가요. 아, 아마 고래가 이렇게 떠다니고 그런 쇼예요. 네, 아, 엄청 그렇군요. 재밌었는데도 네. 하여튼 쇼들이 제가 많고 요즘 그 예. 미국에 와서 예. 미국의 여러 교회들이 지교회를 운영하는 교회들이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지교회에서 영상을 보는데 마치 담임 목사가 거기에 와 있는 것처럼 느낌을 받는 그렇죠. 그런 네, 그 네. 시스템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네. 그걸 내가 배워가지고 한국에 최초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. 네. 너무 잘, 그렇죠. 잘하는 거야 그게. 이제는 해보세요. 그게 마치 그 내가 여기 설교하고 있는데 네. 또 다른 지교에서는 그럼요. 여기 와 있는 것처럼 네. 그럼요. 그걸 한번 꼭 시도해보고 싶은 거예요. 아니 그건 너무 홀로그램? 좋아요. 홀로그램 맞아요. 홀로그램. 홀로그램처럼 맞아요. 맞아요. 오, 그거를 네. 제가 도입을 해야 되겠는데. 오, 좋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는 옛날부터 우리 성경 저 우리 바이블 프로그램도 네. 만들 때 네. 바로 그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만들었어요. 왜냐 인터넷으로 우리 바이블 프로그램 올렸다가 네.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는 이게 인터넷으로 쏘갖고 네. 지금 아이들이랑 똑같이 네. 예배도 들을 수 있고 노래도 부를 수 있고 그럼 우리랑 엄청 많은 거리 맞아요. 떨어져 있더라도 네. 너무 좋은 생각 공간적인 느낌을 받지 않는 예, 아, 목사님 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그걸 한번 제가 네. 그러면 우리 홀로그램으로 네. 도와드릴게요. 아멘 아멘 아멘. 그 부분은 정말 네. 제가 성교사님께서 그러는데 거기 한번 가볼까요 그러는데 네네네 네, 네. 그 교회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갔어요. 예. 네. 한번 그걸 위해서라도 꼭 다시 방문해야 할 것 같아요. 아 그럼요. 얼마나 좋을까요? 위치가 어디예요?
아니 그러니까 그 아니 많은데 아 그러니까 대형 교회는 다 한대요. 아, 그러니까 애틀랜타 있고 대형 교회에서도 메타버스는 바로 그 뜻이에요. 그게 메타버스 같은 역할인가요? 맞아요. 네, 바로 네, 그거예요. 그렇죠. 아 그렇군요. 예, 그런데 실제로 내 있죠. 모습을 그대로 그렇죠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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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영상이 그대로 나가버리는 거예요. 예예예. 완전히 그러니까요. 그렇구나. 예. 그러니까 이 시대가 너무나 놀라운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. 아 특전사 그래야죠. 특전사 네. 곧 시작하는데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아, 특전사 곧 시작합니다. 특전사 우리 복부소 시청자 여러분에게 특전사 네, 기도에 네, 네. 그러면은 네, 한 말씀 해주세요. 아니 한 말은 제가 코 코가 네. 있어서 네. 불 코 불 쏘 네. 할까요? 쏘 네. 그렇게 할까요? 오케이 예. 코 불 쏘 기도해 예, 기도합니다. 예. 샬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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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한 말씀 해주세요. 네, 아 영상 드릴게요. 지지난 주에 제가 그 김포 영광 교회에 나가서 우리 같이 설교도 하고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. 예, 아 감사합니다. 너무 좋았었는데, 그게 목사님하고 사모님 감사하고 초대했으니까 너무 그 분위기가 좋고 네. 사람들이랑 만남 그런 네. 너무 좋았으니까요. 정말 한 두 자리 있다가 또 멀리 가세요. 제가 또 가서 좀 설교해요. 아멘, 아멘. 아니, 그거는 농담이고. 네, 언제든 오시면. 네. 너무 좋았는데 이때 여기 열흘 있다가 목사님, 사모님도 만날 수 있도록 네. 완전히 깜짝 쇼인데 네. 우리가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하다고요. 여러분, 거기 목사님, 사모님 가족 또는 온 세계에 나가 있는 코뿔소에 예배 같이 나눠주는 이 성도들이 좀 기도하시고 한 마음으로 우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묶어 있으니까 라스베이거스이든 김포이든 뭐 호주이든 어디 가든 간에 아멘. 우리는 다 한 마음 한 생각이니까 한 뜻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항상 묶읍시다. 아멘. 할렐루야. 한 말씀 해주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오늘 기도 가운데 정말 성령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소망하고요. 오늘 특히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이 하늘나라에 이렇게 알려져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응답의 역사들이 있어요. 응답의 역사들이 네.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아멘 아멘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커플소 TV 시청자 여러분, 그리고 특전 기도 용사 여러분,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이렇게 전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사역할 수 있습니다. 특별히 라스베가스 신시티, 제약의 도시라고 부르는 이 도시에 예, 미니박 지마브드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전 세계 어린이들을 이제 이 바이블스쿨을 뮤지컬로 하는 이 비전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데 더 강력하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. 아멘, 아멘. 그리고 언제든 우리는 이제 이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직접 만나기도 하지만 언제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으니까요. 여러분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. 끝나기 전에 네. 제가 빠뜨린 거 하나 있어요. 네네. 뭐냐면요. 네. 이거예요. 그렇습니다. 네, 한 말씀 감사합니다. 두 분 같이 선교사님 들어가세요. 네, 선교사님 들어오시고 가운데로 들어오시고. 아이고. 네, 제가 기도 좀 해드리려고. 하나님 우리 미박 선교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멘. 아버지 이 땅에서 더 강력한 아버지라며 선교사역을 펼치게 도와주시고 아멘. 전 세계 어린이들을 깨우고 살리는 일을 감당하도록 지마버드 미니박 선교사님의 삶을 축복하시고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. 들은 부으시옵소서.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의 모든 육체 강건하게 말 지어다. 아멘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. 아멘. 아멘. 자 선교사님을 한번 더 찍어주세요. 카메라 들고 우리 차 한번. 아니 카메라.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우리 선교사님으로 가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강건함 주시고 주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라며 이곳 미국과 한국을 연결하며 함께 사역하다가 주 오시는 그날 공중으로 올라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. 아멘. 함께 하실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아멘. 샬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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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샬롬. 우리 마지막으로 네.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? 시작. 오케이. 할렐루야. 네, 고맙습니다. 샬롬 샬롬. 샬롬 샬롬. God bless you. God bless you. God bless you. And you too. Thank you. Always.